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지금 호르몬 문제를 안 먹고 싶은데, 네. 그걸 안 먹으면, 그, 아까 나오던, 그 방송에 나오던 거, 건조하고, 가렵고, 뻐근하고, 당기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네. 그러면 이 호르몬제를 먹으면 좀 덜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 유방암에 또 그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호르몬제를 드시면은 조금 증상이 완화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할 다른 문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조금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저렴한 방법은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건조증과 가려움 증상만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신다면요. 그리고 또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다면 줄기세포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줄기세포 치료는 자가줄기세포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간단하게 내 몸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질 내에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조직을 재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증상보다도 질 안의 건조증만으로 지금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고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질 내벽을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그리고 샘에서 질의 액이 다시 분비될 수 있도록 질 분비물이 분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드립니다. 네,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제 외에도 우리 세포들을 다시 재생시키고 질벽을 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예. 저번에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제 질이 얇아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죠? 이거는 나이가 60대 초거든요, 지금?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려움증 때문에 힘들고 놔두면 위축성 질염이 옵니다. 그래서 위축성 질염이에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질벽이 얇아진 건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보조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질벽이 재생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를 질 내에다가 이식을 해서 맞는 방법으로 네, 추천하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질 내벽이 좀 얇아지고 해서 이제 재생을 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지금 들으면서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이 줄기세포 치료란 무엇인가 바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줄기세포 치료가 뭐다라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들으면 될까요? 사실 줄기세포 치료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막연한 개념이죠. 네. 아직까지 의학에서는 이 줄기세포는 재생약으로 분류가 되고 사실 굉장히 넓은 개념이지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가 줄기세포가 있고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가장 접근이 쉽고 100% 안전하기 때문에 자가 줄기세포를 권유해드리고요. 네. 이 줄기세포 치료는 근본적으로 조직을 재생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염증이 쌓이고 그리고 세포 공장이 점점 노후화되는 거예요. 공장이 점점 낡아지는 겁니다. 40년, 50년 썼으니까 공장이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를 넣으면 이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다시 재생이 되고 이 조직 중에서 특히 혈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분들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고혈압, 뭐 당뇨 이런 분들도 혈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호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 그리고 점막의 재생에 아주 탁월합니다. 아까 시청자님께서 전화 주셨던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질 점막 같은 경우 그리고 피부 이런 경우에 재생에는 이 줄기세포가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같은 경우 그리고 관절 이런 것도 재생에는 특별한 치료가 아직까지 없는데요. 자가 줄기세포로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줄기세포 그 이식술에 대해서 들을 때는 뭐 뇌혈관 질환, 뭐 이렇게 약간 혈관과 관련된 거, 또 뭐 관절과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성 질환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지금 접했거든요. 혹시 뭐 여성 건강과 줄기세포의 뭐 연구를 상관관계를 풀어준 뭐 연구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조기 폐경에서 줄기세포를 주사를 했을 때 에스트로겐이 다시 여성 호르몬이죠. 수치가 증가되고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완화가 되었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기 폐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젊은데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 이 난소 사이즈가 작아지거든요.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난소 크기가 4cm에서 5cm인데 30대 중후반만 돼도 3cm, 2cm로 많이 줄어요. 그러면서 가임력이 떨어지는 건데 네. 이 난소 크기도 다시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논문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갱년기로 오늘 줄기세포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많은 난임 여성분들의 경우도 이 갱년기가 일찍,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면서 난임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호전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자궁에 주사를 했을 때도 자궁 벽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논문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연하게 질뿐 아니라 뭐 가임, 임신 능력이나 그리고 또는 자궁 건강 이런 분들 이런 게 걱정이 되시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막연히 어렵게만 생각하실 마시고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좀 이렇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를 받으셔서 실제로 좀 갱년기 증상이 호전된 실제 환자 사례가 있으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제 환자분은 43세 여자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으셔요. 되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셨고 성공하신 진짜 커리어 우먼이신데 이분이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네. 그리고 성관계 시에 좀 통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좀 예전과 다르게 활력이 없어진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로 이제 사회적인 활동의 반경이 줄어들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좀 기분의 변화도 있더라. 그래서 저한테 내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호르몬 검사를 먼저 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줄어들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에 비해서 조금 빨리 많이 줄어드신 편이었는데요.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온몸이 아프고 나 이거 너무 열심히 일해서 번아웃 그러니까 피곤이 빨리 온 건가? 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전부 복합적으로 온 증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호르몬 치료, 아직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한 호르몬 치료와 함께 줄기세포,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셨고 지금 왕성하게 사회활동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당당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되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실제 그 환자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환자의 뭐 상태나 나이 등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성 갱년기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한 장으로 치료법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여성 갱년기, 부끄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자. 젊은 여성에서도 증상이 발현되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자. 호르몬 치료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치료법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늘 이제 본인의 증상을 가지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갱년기의 증상부터 치료법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권한호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궁금한 내용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시청자분의 문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띄워주세요. 네, 3453번님의 문자입니다. 아직 미혼인데 결혼 후 난임이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이른 갱년기를 막고 가임력을 높이는 치료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요즘 이렇게 난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담배 같은 흡연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에스트로겐 수치는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른 갱년기가 왔다고 인지가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가줄기 세포 치료와 그리고 심하다면 간헐적으로 네. 여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도움을 받는 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내 난소 기능을 원하는 때까지 충분히 유지하고 여성성을 유지하는 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줄기세포 치료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금연 그리고 뭐 호르몬 치료 등을 말씀을 해주셨고 줄기세포 치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치료 계획 적극적으로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만나볼까요? 네, 4353번님의 문자입니다. 갱년기인 걸 알고 나니 여성으로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원장님은 일상생활에서나 치료면에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요. 이미 생활습관은 건강하기 위한 생활습관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을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우울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인생의 중후반기를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여왕은 나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럼요. 네. 내 삶의 여왕은 나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앞으로 우리가 갱년기가 증상이 왔을 때 살아갈 날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증상도 좋아지지만 내 기분이 달라집니다. 네, 상담만 받아도 내가 이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인식이 되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께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그 긍정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강정의학 전문의 권한나 원장님의 알찬 강의를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실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갱년기는 누구나 겪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인생의 중반기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신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50대 분들은 건강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이른 갱년기가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바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잘 영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